지금으로 따진다면 깡패종이 아주 악질적인 그런 깡패 나라였습니다.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 목을 졸라 잘라서 죽이는 것이 아주 여사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일까지 했어.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가 가서 설교해서 혹여나 회개할까 기뻐하지를 않았던 것이.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은 결코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내리며 너는 다시 가서 그곳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우려를 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 왜냐하면 그가 두 번째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